그러니까 이제 뭐 할까? 클래식도 해봤고 올스타도 해봤어. 미파이터 하나 만들어보세요. 미파이터 캐릭터 만들기 미파이터.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아, 솔직히 나는 캐릭터 꾸미는 거 되게 질색하는데 한번 해볼까?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미로 오리지널 파이터를 제작한다. 나만의 파이터로 역전의 용사들과 맞선다. 특징이 다른 세 종류의 타입이 있다. 격투, 검술, 사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세 가지가 있대요. 장비 아이템에 따라서 공격력을 높이고 방어력을 낮추는 등 공격, 방어, 속도, 밸런스를 바꿔서 세 개를 세팅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 공, 방, 속,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야? 장비 아이템 중에서는 다양한 특수 효과를 갖춘 것도 있어요. 아, 이제 뭔지 알겠다. RPG 같은 느낌으로? 파밍 파밍해서요. 그런가? 워킹님, 꿀문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지고 있는 필살기 중에서 각 방향별로 세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더라. 성천, 스핀킥, 천치킥, 피스톤 펀치. 필살기를 자기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렇군. 외견도 당연히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더라. 그렇군. 자, 만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내 얼굴은 굉장히 심플한데? 기본 얼굴이야, 기본 얼굴. 임파이터! 나는 격투가 좋아, 격투. 야, 이거 한글 못 써? 어? 한글이 안 돼! 한글이 안 돼! 녹두로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쓰면 되나? 이게 맞나? 이게 녹도로잖아. 어, 두잖아. 두. 이거 됐지? 녹도로 맞나? 아, 녹이 노크예요? 아, 이 씨 붙여야 되나? 아, 이게 맞나?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건가? 이거 아닌가? 이건가? 아, 뭐가 맞는 거야? 녹 드로. 그럼 이건 녹 드로고 이건 녹 드로인가? 어떻게 읽어야 돼? 아이, 그냥 해. 아이, 몰라. 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못 알아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네. 파이터의 성능을 설정합니다. 장비, 필살기, 모자, 의상,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지? 하나도 없어. 필살기, 철퇴 던지기, 일촉 즉발킥. 천치킥. 상대를 차올리면서 점프해서 팔꿈치로 지면을 내리찍는다. 하나하나 다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부터 해야지. 아이고. 아, LO가 바꿨습니까? 아, LO가 아무래도 더 로에 가까웠었다고요? 말라? 사실 저 영어 이름 쓸 때 항상 요렇게 썼었어요. 에이, 몰라,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아, 여기 L이란 말이죠? 그렇구나. 시길. 아, 잉글리시. 어, 어려워. 어, so hard. 어. 몰라. 그냥 합시다. 모자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카보이. 근데 모자가 저거밖에 없어? 이게 뭐야? 머리, 몸뚱, 끝이야. 어. 장비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장비는 어떻게 얻어야 돼요? 아, 다른 스킬들은 클래식에서 얻으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종 로그 같은 거 할 때 아마 로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 역명 표기. 그러니까 로가 RO가 좀 많았었는데 헷갈리는구나. LO인가 RO인가. 아무렴 어떻습니다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뭐 설정이 된 건가? 좀 뭔가 얼굴을 이쯤 되니까 얼굴을 좀 살짝 예쁘게 매만져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만들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되나? 당신의 미파이트를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데이트 서버에 업로드해서 세계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나봐요. 아하, 미식 축구모자. 미파이터를 한 명 만들 것. 클리어의 방.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35개의 페이지야? 엄청 많은데? 장난 아니네. 종로는 종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 GONGNO로 표기합니다. 그렇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영문 표기는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만. 저도 그러면 잘못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로니까 맞는 건가 나는? 맞잖아. 보러 한글 짱짱맨? 아, 맞네. 한글 하자, 한글, 한글. 커스터마이즈 캐릭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한다. 이게 뭐지? 장비에 따른 커스터마이즈. 날렵한 마리오가 있고 힘이 센 마리오가 있고 방어형 마리오. 아직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돼서요. 만능 마리오. 뭔가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를 장비. 일단 클래식을 해서 장비를. 어메, 뭐 이거? 마리오를 커스터마이즈하기. 색변경. 마리오. 마리오. 야, 필살기를 바꿀 수 있어? 이거 참 기가 막히구만. 슈퍼망토. 도구를 반사시킨다. 이거 겁나 꾸짐. 슈퍼점프펀치. 이것도 솔직히 꾸짐. 펌프 겁나 꾸짐. 아, 마리오 필살기 왜 이렇게 다 꾸져 보이지? 마리오 필이 다 꾸져보여. 다 바꾸고 싶어. 획득한 필살기가 없습니다. 아, 그렇니? 그럼 지금은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빠져야 되겠어? 모넌으로 따지지만 커스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 자, 나왔다. 나왔다. 아, 이런 거 하면은 얻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알고 갑시다.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클래식 트레이닝으로 뉴 캐릭터를 살짝 맞춰보는 게 어떠는 건가요? 아, 맛보라고요? 그럴까? 그래,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면은 뭐 괜찮겠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됐네. 어? 야! 녹토로를 쓸 수 있게 됐어! 응? 겁나 신기하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 내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3D랜드에서. 와! 3D랜드맵이네? 저승사자 등의 캐릭터는 뭐 아이템을 많이 떨군다고 했었는데 뭐지? 자지가 이건 트레이닝 모드여서 이 컴퓨터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와! 얘 되게 센 것 같은데. 뭐야 얘! 겁나 좋아! 야, 마리오 같은데요? 마리오보다도 훨씬 좋은데? 마리오 스파이크는 정말 솔직히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야, 이렇게 커스터마이즈가 되니까 기술이 너무 좋은데? 아, 그게 맵이 움직여서 연습이 안 되잖아, 이거! 깨야 돼? 막 움직이는데요, 맵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캬! 우와! 이 기술은 뭐야? 오, 날라차기! 이게 승천킥인가? 멋있구만. 맵을 다른 곳으로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트레이닝 종료.
종점 하세요. 아무래도 종점이 제일 낫겠죠. 아무런 방해 없는 종점이 좋겠다. 근데 이거 아마 근데 못 써먹죠. 막 멀티 같은 거 할 때 이거 못 써먹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뉴 캐릭터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더라. 제가 좀 연습하고 싶었던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있어. 난 얘를 연습하고 싶은데. 네네네. 김갑헌 초필살기가 마무리랑 똑같네요. 그런가? 저런 킥은 사실 사실 좀 흔하지? 이제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얘 DDD가 아까 봤는데 이 기술 없었잖아.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요시 알 같은 느낌으로 또 칠 수 있나? 이거 날리는 거 원래 없었어. 그렇죠. 그렇다. 이 녀석은 한마다 한마. 이거 두 번 튕길까요? 모르겠다? 데미지도 쏠쏠한데? 얘는 잡기 플레이야 무조건. 요렇게 해서 막 요렇게 해서 막 점프해서 요렇게 올리고 막 잡기 한 다음에 아래로 찍은 다음에 요렇게 올려고 막 그래도 됩니다. 많이 당황했어. 정말 들었어. 한마 우샤 쿵딱. 반해버릴 것 같은데. 뚝딱딱딱. 기술 좀 알아보자. 타이머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린데요. 범위가 넓으니까 아주 좋구만. 전 방향으로 다 견제가 가능하니까. 에고 나 맞았어. 이건 뭐요? 뱉을 수도 있네. 꾸죠. 딴 거 할래. 뉴 캐릭터나 연습해보자. 롱맨. 롱맨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새로 나온 캐릭터가 예예예예 그리고 예 예. 아 펀치맨 한번 해볼까요. 펀치맨이지 뭔지. 이 아저씨 사실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제 어느 게임에서 나오시는 분이십니까 이 녀석은. 펀치 펀치. 제 닉네임의 어원은 글쎄요. 모르겠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안 멈춰. 그만큼 뭐야. 무아차. 겁나 지원해. 펀치맨. 리틀맥은 닌텐도 옛 펀치아웃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까? 펀치아웃이라는 게임? 근데 모르겠어. 우와! 어? 야! 잠깐만. 아, 얘 겁나. 잠깐만, 점프 기술 좀 알아볼까요? 얘 복귀가 좀 똥 같은 것 같은데? 복귀가 겁나 꾸죠? 이건 무엇인가? 이야 되게 시원한데. 겁나 센데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날려지면은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 같단다. 점프 공격 되게 웃기네. 중립 점프 공격은 겁나 나쁘죠. 일단 기술은 다 뻔치여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빡! 잘 날리는데 정말.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건 뭐야 도대체? 갑자기 앞으로 가서 빡! 어이 좋은데? 이런 스타일 처음 써봐. 아 지상에 특화된 캐릭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요. 여기 맵 절반 이상에서 이 짓거리 하면은 뚝 하고 떨어져요. 지상에서 숍으로 보는 캐릭터 마음에 드는구만. 남자답군. 우와! 이거 뭐지? 우와! 펀치! 아 죄송 죄송. 어 공중전화하지 않고 여기 자살 특공 대하죠. 진짜 자살하기 좋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네. 넉두님 게이지에 있는 화살표 게이지를 봐보세요. 어 저게 뭐지? 게이지가 있긴 한다. 저 게이지는 뭔가요? 필살기가 때릴수록 슈퍼하머라서 사실상 지상 최강입니다. 그자기? 어 그니까 때릴수록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게이지가. 저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차! 오 되게 좋네. 빡! 어 꿀밤맨? 아하! 한국 대난투는 NNID 안 쓰나요? NNID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디 끝냈지? 어 콤보를 어디 끝마치면 좋을까? 와 아이고! 아이쿠 주먹이 미끄러졌네. 게이지 다 모았는데 아이! 아 이거 콤보 어떻게 끊기는겨? 어 헷갈리네. 아 그냥 누르고 있으면 자동 콤보고 한번 누르면은 끊기는 거구나. 빡! 나 게이지 좀 모아보고 싶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이구 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어 자꾸 쓰게 되는데 어 반치! 어 좋단 말이야. 반치야! 앞으로 다가오면 안 되니? 이 자식이 아이고! 근데 게이지가 되게 안 차네요 정말. 게이지 빨리 모으는 방법 없나? 이게 좀 빨리 모이는 것 같긴 한데. NNID가 없으면은 인터넷 매칭이 안 되던 것 같은데. 노노노 그런 거 없다 들었습니다. 그거 다 통합 서버라고 들었어요. 북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난 그렇게 들었는데. 좌우지간 이거 보세요. 게이지는 다 모았는데 뭡니까 이제? 게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 모았습니다. 이 녀석의 특수치 같은 건가? 얘한테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서버는 월드래요. 참 다행이지?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닌텐도 어? 대난투 겁나 기대하던 유저들이 하나같이 다 한국 독자 서버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었죠. 월드는 월드 서버다. 서버는 아 더 모아야 돼요. 아직 부족하구나. 어! KO다! KO. 자 이제 뭐예요? 아, KO인데 공격력 강화인가? 어 비거리 상승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아 얘 진짜 잘 져! 와 되게 잘 지내 진짜! 아 되게 잘 져! 아 잘 지다! 아차! 트레이닝 여기까지. 자 펀치맨도 마스터했습니다. 뭐 제키 뭐? 이름은 또다시 까먹었네. 오메 커다란 볼 트레이닝 연속 히트 수가 10회에 달할 것. 자 펀치맨을 쓰면은 10회 정도는 아주 껌이지. 차차차차차. 아 스매시 볼. 아 그런가. 맞아 스매시 볼. 새로운 캐릭터의 스매시 볼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리틀 맥. 아 잘 안 헤어져. 리틀 맥. 제키는 왜 나온 거지? 갑자기 웬 성룡이요? 아이. 스매시볼.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네요. 와, 와, 헐크다. 야, 일로와. 오, 일로와. 으쌰. 으쌰. 에휴, 힘이 빠진다. 겁나 세네. 비켜봐. 한반타! 빅맥인가? 우와! 우와, 한방이요! 지금 체력이 풀이었는데 한방이네요. 사기적인 강화입니다. 전장을 쓸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구나. 나 이제 걔 한번 볼래요. 다른 뉴 캐릭터들의 빅맥! 새로운 자 팩맨. 난 얘가 되게 궁금한데 왠지 얘는 예상이 가지 않아?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녀석의 기술은 뭔가 예상이 돼. 같은 기술만 쓰면은 그 기술의 공격력이 약해진다. 와! 이거 몰랐네요. 원 패턴 상쇄 몰랐다. 뭐냐 이건? 야! 야! 왕왕왕왕 냠냠냠. 자 스매시 보러 보자. 역시 야 공포의 도가니다. 루아. 아 뭐야 근데 되게 약해. 더럽게 약해. 꾸지었어. 하지만 철지다. 네, 역시 뭔가 계산대로네. 냠냠냠냠냠냠. 와우, 팩메이즈. 팩메이즈가 맵인데요 이건? 팩메이즈 파이터가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것. 팩맨. 팩맨 맵이네. 캬, 좋네. 팩맨이 원래 일본에서 만들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여기 있는 거 다 일본 캐릭터지? 그러네. 저도 이게 일본 게임인 줄 몰랐습니다. 팩맨. 빰빰빰. 슈루크를 해보세요. 슈루크? 리자멍이 궁금합니다. 리자멍. 아 이제 보니까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리자멍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전작에 리자멍이 나오긴 나왔는데 혼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포켓몬 트레이너라는 캐릭터였어요. 그 꼬북이랑 이상의 풀떼기랑 그 다음에 리자몽 이렇게 세 마리가 매칭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두 마리 떨거지는 버려버리고 이렇게 동무대를 서게 됐네요. 피카, 리자몽, 멍멍이, 개구리. 야 프린 잘렸네 이제 보니까? 프린이 없어. 아 프린은 실직인가? 저런. 정말 쓸쓸하네요. 개구리가 프린을 뜯어 발기고 이 자리를 차지했구나. 저런. 리자몽의 슈퍼 기술은 뭘까? 궁금하네요. 프린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푸포르르 푸프린 영원한 숙면에 빠졌다고 한단다. 자몽! 오자! 아 이제 보니까 리자몽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리자몽 처음 하는 것 같아. 와우. 루아. 아이 친절하지 못해 정말. 야 액자몽이네야. 야 근데 거기 있지 마. 좀 싸우게. 와방 날아다니고 요시 같기도 하고. 와 겁나 센데? 우자자자자자자. 메가 지나네. 메가 지나 그지? 좋다. 총 캐릭 수는 53명입니다. 시크릿 캐릭터가 15이에요. 아 프린이 아 실직은 아니고 시크릿이라고요? 그 참 시크릿하네요. 아 그렇구나. 전 저기 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지. 하도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저거 이상으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재밌네. 요. 슈퍼 요시네 슈퍼 요시.
액자몽이 아무래도 더 인기 몰이를 했던 녀석이지. 시꺼므로 타고 까만 도마뱀 얼마나 멋있어. 현명한 선택이야 닌텐도. 과선님, 리젤님 안녕하십니까? 레이지번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해보지? 뭐 해볼까요 이제? 루카리오도 메가 진화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희한하네. 그 루카리오 필살기는요 장풍 에너지파 이거였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한번 썼었죠. 한 두 번 정도 썼는데 장풍이었었어. 근데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새롭게 상향을 먹은 점도 없잖아 있어. 뭐가 최대? 뭐 이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공격이 달라지나? 똥망망이. 뭔가 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기모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신체 능력 강화인 것 같습니다. 좋네? 한 번만 더. 야차! 간지나는 똥망망이다 이 녀석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신기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오 개사기! 장풍! 아이 장풍과 함께 사라지다. 통! 이런 것이군. 9월 9일 날 받았나요? 네, 9월 9일 오늘 받았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네요. 이제 오늘 이제 슬슬 사람들 다 오겠죠. 네, 배송 빠른 데서 시키면은 하루 전날 와요, 발매 전에. 요시의 슈퍼 기술이 궁금합니다. 요시요. 요시 슈퍼 기술.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슬쩍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맵을 여기로 해 버렸네. 포켓몬 터치 마론. 주위에 씨가 폭발한다, 그렇니? 이거 날개 달린 요신데요. 이게 공중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 상승하면서 계속 불을 빵! 빵! 맞춰야 되는데 이게 겁나 빨라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펑! 펑! 에? 그렇다더라. 3단차기! 좋네야. 사실 요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캐릭터예요. 요시가 사실 제가 쓰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주 캐릭터야 요시가. 소닉, 롱맨, 팩맨. 얘가 슈루크인가요? 슈루크 아까 말했던 그게 이건가? 내가 아직 캐릭터 이름 모르는 것들도 있어. 제키, 아 제키가 아니라 아 리틀 맥. 왜 이렇게 주댕이 안 붙지? 리틀 맥 자꾸 제키 찬이라 부를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자, 이 기생오라비 같은 녀석을 한번 써봅시다. 넌 도대체 어느 캐릭터냐? 헬멧으로 감싸고 있을 때는 공격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잡아서 집어 던질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얘 막 한참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한자도 외워야 되겠네. 뭐지 이게? 무슨 한자야 저거? 야 뭔지 몰라도 OP 캐릭터 같아. 뭔가 몰라도 사기 같아. 팔 범위가 너무 좋아. 우차! 우샤!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마법 천자 문이네 무슨. 자 물이다 물. 물이다 아닌가? 뭐야 이거? 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건 카운터인가봐. 야 네 한번 때려봐. 아이 죽었네. 공격해봐봐. 한번 때려봐. 야 카운터 맞네. 파 카운터네요. 좋은데.
비밀 캐릭터는 게임 하다 보면은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도전자가 있는데, 네, 소울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도전자가 끝판에서 출연해요. 걔랑 맞짱 떠서 이기면은 그 캐릭터를 쟁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얘가 뭐라고 떠드는데 너무 소리가 작아서 모르겠다. 띵. 차! 적을 뒤에서부터 노리지. 아, 노래 되게 웅장하네 정말.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 자, 이건 뭐냐? 뭐지 이게? 어. 아이, 되게 돌아내네. 겁나 까다롭구나. 맞췄어? 자, 갑자기 3D 모드가 되고. 어. 뭐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저 녀석들 도대체 누구지? 안 해본 게임이라면 모르겠어. 얘는 정말 정감이 안 간다. 얘는 정말 무슨 캐릭터인지 진짜 모르겠어서 감도 안 잡히는데. 아, 뭐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떠드는데. 기생오라비 같아서 싫구나. 얜 싫고. 얜 안 할래. 별로야. 그니까 뉴 캐릭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롱맨. 그래, 이제 보니까 왜 자꾸 롱맨을 지나치지? 이상하네. 롱맨을 자꾸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롱맨을 고인 취급해버리고 있어. 이럴 수가, 롱맨? 파란색은 이속 상승, 공격력 감소. 아, 색깔마다 다 버프가 틀리군요. 실질적인 스테이터스 영향이구나. 그렇군. 완벽하게 절제된 동작이다. 뭐야,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저리 가. 이게 던지는 폼이요? 자,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야, 던진다. 뭐야 이건? 나뭇잎인데? 나뭇잎 쉴든가 봐. 따콩. 빡! 우! 차지샤. 야, 잠깐만. 롱맨 좋은 것 같아. 어차. 네이버에 몬스터 헌터 포즈를 치면은 사이트에 녹두님 유튜브 채널이 나오네. 그거요? 검색 등록이에요. 검색 등록. 제가 구차하게 제가 등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라고. 구차하지? 짱퐁! 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무엇을? 검색 노출? 그런 거예요? 야, 점프도 겁나 이렇게 뛰는데요? 아, 뭔가 진짜 완전 고인 같아? 빵! 죽은 사람 같아. 오. 발전이 없어. 저런. 아, 자꾸 이것만 쓰게 되는데. 아, 너무 멋있어. 야, 슬라이드도 있어! 추억의 슬라이드구만. 아, 이거 지속시간이 왜 이렇게 짧죠? 자, 이제 점프로 한번 알아볼까. 오, 야, 좋은데? 야, 좋아, 되게 좋아. 기술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난 다 좋아 보이지? 이상하네. 뭐야, 방금 멍멍이가 왔는데. 뭐지? 사실 롱맨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제가. 롱맨 시리즈 많이 안 해봤어. 너무 오래돼서 말이죠. 멍멍인데 얘 뭘까요? 라슈? 애완용 멍멍인가봐. 필살기를 보여주세요. 롱맨 필살기가 그렇게 멋있었었지. 네, 오프닝에서 봤습니다.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오니? 오. 그니까 전 시리즈 다 총 출동해서 레이저 빔! 이건가 봐. 롱맨이 저렇게 다 모습이 달랐었나 봐. 되게 멋있네.
지톤 같은데 멋있어. 고인 빔! 위피 트레이너 어떤가? 자, 하나하나 다 알아볼까요? 소닉이요. 소닉은 똑같지 않나? 어, 그럼 한번 요 다음에는 소닉도 한번 볼게요. 소닉. 아, 난 왜 소닉은 이상하다. 나 소닉 되게 좋아했는데 왜 대난투에서의 소닉은 왜 이렇게 정감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뭐지? 여긴 닌텐도의 장이기 때문일까? 롱맨을 고인이라 부르고 소닉을 어? 밤송이 같은 녀석. 왜 그럴까? 난 소닉 좋아하는데 말이지. 뭐지 이게? 헛 둘 헛 둘 지존. 와, 철저하게 단련됐어. 대단한데. 아, 이것도 공격이 돼? 어, 신기하군. 몸이 정말 유연해요. 나 궁금한 게 장풍. 뭐 특별한 게 있나 이게? 그리고 이건 도대체 뭔가? 우와, 이게 뭐야? 야, 이 힐이야 설마? 그러니까 이게 한 다음에 저 빨간 선에서 멈출 때 버튼을 떼면은 띠르륵 되는 것 같은데요. 자주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멀어만지는데. 명상의 시간. 좋구만. 이게 뭐야? 광역 기술이네. 어, 전혀 이게 무슨 기술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각가지 자세가 튀쳐나와서 공격을 하는데요. 전혀 안 어울려. 어, 열심히 트레이닝이라도 시켜주지. 이게 뭐야? 아이디어가 박탈난 건가? 이거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이게 뭐야? 살짝 필해서 실망했습니다. 말게. 소닉. 제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켓몬 수댕. 잠깐만. 지금 12시 지나가지고요. 10일인데요. 발매일인데 이쯤 되면은 어? 업데이트 풀지 않을까? 한번 요거 다음에 시험해볼까요? 날 지났으니까 아닌가? 다음날 6시인가? 모르겠다? 난 소닉을 정말 좋아했어. 정말 말이다. 바라밤밤밤밤.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네. 오늘은 일단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올 새벽은. 소닉은요, 그 노란 소닉이 돼. 야, 저저저저저 이렇게 겁나 쫓아다니면서 겁나 뒤돌이 같이 날려버리면 된다 이거요. 겁나 빨라. 어, 나도 제어를 못해요. 겁나 빨라. 어, 두 대 때리네. 어디가? 에이. 아, 소닉도 근데 연습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되게 빠르니까 아무래도. 날렵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아. 지금 반도 안 봤어요. 이럴 수가. 이제 이게 밑줄 봤어 이제. 마을 주민. 그렇네. 빌리죠. 우리 촌장님의 필살 기술 한번 볼까요? 아, 뭐야. 강아지가 있는 머시기 맵? 자, 요상한 맵에 들어와 버렸다. 항상 궁금했던 건데 소닉이 먹고 다니는 건 도넛인가요? 그러니까 동전에 왜 빵꾸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넛이라고 생각한 적 진짜 있었는데. 난 나무 심는 게 너무 좋아. 트리. 그러니까 자, 한번 전략을 세워 봅시다. 우리 빌리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막 귀엽네. 자, 이렇게 일단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어? 딱 쏜 다음에 오 티티티티티티 여기서 막고 있다가 딱 가서
쏜 다음에 막 점프해서 다가오려고 그러면 점프해서 딱콩 딱 이렇게 어 새총 딱 딱 더러운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얘는 솔직히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오. 요 나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아니쯤? 너구리 집지른다. 드르댕땡땡. 아 뭐야? 아 집세가 터졌어? 저런. 어 집이 박살이 났는데 만들자마자 이런 필살기네요. 내 녀석이 대출금을 알아? 어? 대출의 숲에서 난 살아남은 몸이시다. 애송아. 좋은데 주민 기술 중에서 장풍을 흡수하는 게 있는데 되돌려 줄 수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까 읽었던 팁인데요. 로딩 화면에서 읽었었던 팁인데 주민은 그러니까 필살 기술을 통해서 날라오는 원거리 기술을 이렇게 어 빼서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어 던질 수가 있대요. 겁나 신기하잖아.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와가지고 솔직히 반응 속도도 저는 느려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잘 활용은 못할 것 같지만. 실전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랑 하는 거는 의미 없겠지. 빰빰빰빰빰. 이제 또 궁금한 녀석 뭐 이게 뭐야? 아 맞아 얘도 신 캐릭터였죠 이제 보니까. 레브네 뭐 이름이 뭐지? 아 맵을 잘못 골랐어. 잘했어. 라츄입니까? 루플레예요? 루플레? 뭐였었지 이름이 모르겠다. 뭔가 꽃미남 캐릭터가 두 개 생겼는데 말이지. 손에 든 거 뭐예요? 아 잠깐만 맵을 왜 이런 거를 골랐어? 아이 참. 어 일반 필살기는 챙기기 꺼내기 마을 주민이 짱 먹을 기술을 거기에 젖는 모션까지 무조건 그렇군. 일단 원거리 기술은 다 흡수가 가능하다더라. 근데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 장품만 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연습은 따로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쪼코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시 밑에 있는 아이언맨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누구신가요? 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이언맨? 필살기 한번 보자. 오 겁나 다굴쳐 오라차. 아메. 야 뭐야 뭔가 게스트가 나왔었는데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돼. 누구야? 우와 어, 겁나 변태 같잖아. 이거 뭐하는거야? 이상해. 아 왜 이렇게 모션이 다 이상하지? 오차!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뭐라 그러지? 그 검이랑 그 마법 동시에 쓰는 거 그 뭐라 그러지? 그 마법 검사 그 뭐라 그러지? 그건가? 컨셉이? 막 파이어볼도 쓰고요. 검 갖다 때리기도 하고. 배태지 칼빵! 칼빵! 이게 마음에 드네. 칼빵! 으아 칼빵! 으아 칼빵! 기가 빠이어! 아이야! 와우! 마법도 못 쓰고, 어이? 마검사! 그렇지, 마검사!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얘가 안 됐네. 촤! 아, 이제 보니까 얘 칼 되게, 어. 아, 칼이. 카메라 일반 카메라 칼이 잠깐만 어 뭐야 칼이 바뀌었네. 어 뭐지 칼이 아까 되게 구불구불했었는데 겁나 디자인 탓할라 그랬는데 뭐죠? 어 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칼 왜 안 바뀌지? 아 내가 스매시 기술을 쓰면은 번개검이 되는 건가? 이야 뭐야 되게 좋은 것 같아. 칼을 막 많이 버리고 막 그러네. 뭐 일단 얘는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는 캐릭터고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송이 같구만. 쓰지 않겠어.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거요? 사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수. 열심히 돼 있는. 필살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오래 걸리겠다, 정말. 얍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수.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 똥 떨어뜨리는 이런 게 있었죠. 뚜루룩. 뚜루룩. 나 이거 겁나 맞고 겁나 열받은 적 있었어. 어. 컴퓨터가 이거 너무 잘 던져서. 뚜루룩. 아. 스토리 모드는 없나요? 그러게. 이제 보니까 스토리 모드 같은 건 없나? 질문. 대만투 저 뭐야? 위 버전에서는요. 스토리 모드 있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3DS는 없나 그게? 어, 다 살펴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빵야! 얘 유도 미사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구나. 평평평평. 두루루루룩. 얘 필살기가 뭐였는지 궁금하구만. 아 맞아, 겁나 멋있는 장풍. 필살기만큼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멋있는 녀석. 그쵸? 멋있어 정말로. 더 볼 녀석 있습니까? 리퀘스트 받겠어. 궁금한 녀석. 저는 더 이상 이제 궁금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아. 아! 맞아! 개구리 안 봤다! 어, 개구리 안 봤어. 뉴 캐릭터 중에서 개구리를 안 봤네요. 다 구경하자고. 개구리 닌자. 하이드로 펌프. 물을 흘려보내면서 입력한 방향으로 향해서 이동합니다. 하이드로 펌프. 뭐야? 오! 야, 표창도 집어던지고. 이건 뭐야? 아 이거 카운터야? 아 얘 카운터 있네? 카운터 기술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네요. 어이? 뭔가 닌자 캐릭터구만. 어 막 뿅뿅 사라지고. 어디 쓴지 모르겠어. 야 이거 처음 쓰는 건데. 신기하구만. 근데 어떻게 써야 돼 이걸? 뀨! 어? 야! 어떻게 썼어 이거? 오! 야! 야, 아주 더러운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뒤로 나가서 갑자기, 어? 그림자도 봐야 돼. 세상에나. 이렇게. 이렇게 막 튈 수도 있고, 어이? 다시 갈 수도 있고. 좋네. 닌자! 아, 닌자 참 좋아해! 어잉!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자 다른 기술도 알아볼까요? 위로 날아가는 거? 어. 요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네. 그렇군. 공중에서는 감각적으로 해야 된단다. 그렇구나. 오. 야 얘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정말로? 그렇군. 얘는 매가지나 없는데 어떤 방식일까요? 궁금하네. 아 이건 뭐야? 너 지금 뭐한 거야? 뭐야 이게? 자 바닥을 갑자기 툭 하고 쳤는데 톡! 날려서 아, 갑자기 다리 뜨고 파! 어? 겁나 멋있네. 뭐야? 야 필살기 되게 멋있어. 간지의 절정체다. 이런 개구리 주제 겁나 멋있네. 갑자기 다리 떠오르고. 한 번만 더 보자. 차. 차. 아래로 쳐서 바닥으로 매다 쳐다가지고 튕겨가지고 날려버린다. 멋있네요. 어?
앞으로 앞에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거시기도 마실 수가 있다더라. 그렇구만. 개구리는 정말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 잘 쓰는 사람 만나면은 탈탈 털릴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고 상대하기도 껄끄러울 것 같단다. 그렇구나. 냉동스키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대 공격 모드에서 대타를 한번 해보세요. 대타 인형이 나옵니다. 아, 얘 대타 출동도 써요? 너 도대체 기술 몇 가지야? 기술 4가지 이상을 배운 것 같은데. 너 이거 밸런스 파괴구나. 그래, 한번 볼게요. 그럼 대타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 이거? 때려봐. 딱 맞춰 때려봐. 나무통인데요? 나무통인데? 에이, 뭐야 이게. 나무통 던질 수 있나? 아, 로젤리나. 맞다. 뉴 캐릭터 중에 그거 안 해봤구나. 내려봐. 대타 기술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 아닌가? 아, 좀 때려봐,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해봐. 어? 야, 대타 인형. 대타 인형. 내가 제일 싫어해. 저거가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나오면은 내 머리가 터지지. 어이. 때려봐.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온다. 또 때려봐. 이 뒤쪽도 되나? 아, 이 자식 되게 평화주의자네. 에이, 들어서 하네. 왜 이렇게 안 때리는 거야? 똑똑하네요. 그래, 신 캐릭터 중에서는 로젤리나가 있었죠. 슈퍼마리오 갤럭시. 로제타가 왜 국내명이 로젤리나일까요? 로제타.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 얘 기술도 다 올랐어요. 한번 볼게요. 야, 뭔가... 아, 잠깐만. 이제 보니까 얼음타기. 얼음타기 아십니까? 그거. 개 얼음타기. 그니까 대난투 X버전이에요. 위버전. 위버전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와가지고 둘이서 쥐어패는. 걔네가 잘렸나? 이제 보니까 안 보여있는데. 걔 잘리고 얘가 나왔나요? 뭔가 얘 별돌이랑 같이 때리는데. 이 뭐야? 잠깐만, 더 가봐. 야, 어떻게 보내? 얘도 똑같이 데미지 들어갔나? 아주 더러운데? 이러면 리치가 정말. 절로 가봐. 오, 야야야야. 여기까지 보내서.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네. 오, 야, 이거. 와! 이게 뭐야! 야! 쿵짝! 정말 더럽구나. 오? 어, 뭐야, 이거! 대단해. 자, 로젤리나. 기존 사기 같은데. 예로 컨트롤해서 쥐어팰 수도 있고. 근데 컨트롤이 좀 어렵네요. 어? 어흥? 일단은 보내놓고 패고. 생각대로 움직여주진 않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메? 이건 뭐야? 다리에서 뭐가 뿅 하고 나오는데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 공격기인가? 안돼! 와우! 아래 필살기는 주위의 아이템을 끌어당깁니다. 아, 그래요? 몬스터볼을 더. 안 나오네? 하나밖에 안 나와. 저런.
아 그렇네. 몬스터 볼 흡입. 심화작으로 쏙 들어오네. 어이 좋네. 잉? 아이고 얘 뭐 이래.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어 그리고 너 왜 파란색이 됐니? 오. 자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참 신기하군. 스매시 필살기도 빨아들이기 가능한가요? 아 스매시 필살기는 그냥 막 휘둘러요. 이게 포인트잖아 이제 보니까. 어 위 포인트잖아. 그렇군. 아 이 쥐똥만한 녀석이 되게 세구나. 얘가 정말 센 것 같습니다. 와 연계로 때리는 거지. 근데 정신이 없어. 어 자 필살기 한번 볼까요? 넌 트레이너 어 트레이닝 종료를 눌러버렸어. 사리맨. 실수로 다시 한번 비장의 무기를 한번 봅시다. 로젤리나의 비장의 무기는 뭔가. 까만 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르 쿠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노 이게 아닌데. 자 일로와. 어려 잘못 꺼냈어. 아, 됐다. 템이 하나밖에 안 나서 말이지. 자, 써볼까? 별이 나오고, 별이 마구 튀어나오는데. 에이, 임팩트 없어! 에이! 앞서 봤던 녀석들이 너무 쟁쟁해서 말이지. 겁나 꼬져 보여. 근데, 되게 귀찮긴 하겠네요. 상대방이 되게 많을 때 4인 플레이일 때 이거 중앙에다 딱 써놓으면은 아 진짜 할 것 같아. 그렇군. 이런 거였네요. 막 다른 거는 막 하나 뚜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런 게 참 많은데 말이죠. 너 그리고 너 그러니까 다 비슷한 형식이요. 1인 필살기. 어? 이 아가씨 뭐야? 자 뭐야 얜. 이 아가씨는 못 본 것 같은데. 아이언 티처님 잉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르테나입니까? 파르테나 아가씨네. 자 봉을 돌려. 봉으로 찔러. 점프. 어떡하지? 뭐 어떡조준? 뭐라는 거야. 자, 뭔가 마법을 막 쓰고 있어요. 반사벽인가봐. 와우. 동동동. 카운터! 라고 하네요. 야, 카운터 캐릭터가 3명이야. 아, 오토조준. 오토채워준이야? 아, 그렇구만. 오토채워준! 그렇구만. 몰랐네. 뭐, 어떡하냐, 무슨. 한번 알아들어볼까요? 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반사벽? 반사벽 아니야 이거? 반사바? 뭐라는지 모르겠다. 아 더빙이었으면은 왕쾌 알아들었을 텐데 말이지. 에이 닌텐도 코리아! 너무하네 정말. 자 기술 알아볼까? 에이? 봉 돌리고? 다 똑같네. 자 순간이동. 일반적이야. 그렇군. 스매시 한번 볼까요? 뭔가 매력이 없구만. 자 블랙홀 뭐야 이건.
오, 기술을 겹쳐쓰네. 블랙홀 쓴 다음에 레이저빔 해버리네요. 아, 좀 멋있다. 들살기는 되게 멋있어. 우! 어피! 어! 필살기 기존 어피! 겁나 좋은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모르겠고. 야, 카운터 한번 써보자. 공격해보시오! 카운터! 아, 이 자식이! 한 박자 느려, 얘는. 간투 좀 해봐. 감각적으로. 어이, 야! 서로 카운터질이야. 아, 공격을 해보시오! 아이고! 레벨을 올리세요. 레벨이요? 아, 얘가 레벨이 낮아서 안 때리는 거구나. 아. 그렇구만. 근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싫으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날 거야. 아, 이런 느낌이네. 그렇군. 안 쓸래. 안 쓸래. 무슨 캐릭터인지도 모르겠고. 매력 없어. 아, 이 아가씨 예쁜데 말이지. 빠라밤빰빰빰. 아, 맞아. 되게 궁금했는 게요. 동킹콩이야. 정말 의외로 말입니다. 제가 동킹콩이 굉장히 잘 쓰고 싶은 유저예요. 동킹콩. 얘가 아마 유일하게 잡기 다음에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막 잡은 다음에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막 공중 잡기가 되지 않았나 얘? 난 왠지 모르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피카야, 일로 와봐. 이 게임 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겁나 쥐어패는 거지. 아직은 지금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는 못 즐기지. 대나트는 역시 멀티라고 생각하오. 얘 그러니까 잡아든 다음에 질문. 얘 잡아든 다음에 막 움직일 수 있지 않았었던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잡은 다음에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리고 한 다음에 막 열심히 패다가 빡! 얘도 되게 시원한 맛이 있는 녀석이요. 잡기 미스터 게임 앤 워치도 시크릿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그렇네. 확연하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곳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해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캐릭터가 다 해금이 안 됐다 이거지. 그렇네. 내가 자주 쓰던 게임 앤 워치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